엄청나다. 어마어마하죠? 네. 아. 끝도. 와. 미쳤다. 미쳤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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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알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근데 생활화수가 일로 나온다고요? 예예. 예. 저쪽으로 안 나가요? 예예. 예. 물이 차 있네. 그래서 막히가 지금 물이 지금 넘친다 그래요, 자꾸. 이 집이. 예. 이집 막히면 이집 막히고 그런 거는 알고 있어요. 저쪽 지하는 괜찮? 예예. 예. 안녕하세요. 신뢰하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이건가? 이 바닥으로 올라오나요, 주로? 네. 네. 오케이. 열어봅시다. 키고. 앞에 렌즈 닦여 있지? 대단하게 세면대도 물을 틀어봐. 그러면 어떻게 틀어지니까? 조심해라. 양말 조심해. 네. 신발 줄까? 아 괜찮아요. 여기 네. 이봅시다. 떨어져. 그럼 지금 이게 이렇게 떨어진 건가? 그렇지. 바다가 이렇게 해서 가네요. 아하, 오케이. 보시면 저 앞에 이 흰색 덩어리들 보이세요? 이런 예, 예. 덩어리들로 추적이 되고요. 이게 지금 흰색인 거 보니까 트레펌 같아요. 트레펌을 부으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배관에 있는 기름을 녹이는 게 아니라 트레펌은 기름을 녹이는 성분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물 속에서 굳어서 하나의 덩어리를 형성해요. 아, 네. 오히려 그게 더 막히는 역할을 하는 거죠. 원래대로 넓혀주는 작업을 할 거고요. 예. 그래서 우선 이 12m 지점까지 뚫어서 배관을 원래대로 넓혀주고요. 예. 거기서부터 나가는 쪽도 봐야 될 거예요. 수대에서 물을 보면 네. 탔을 때 목욕탕에 물이 넘쳐요. 그렇죠. 일로 올라오죠. 맞아요. 위에 덩어리 보이세요? 예예. 예. 원래 배관이 이렇게 동그란 거거든요. 네, 네. 근데 요만큼만 지금 틈이 있는 거예요. 네, 네. 요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고 사장님이 동네에서 부르시는 6만원짜리는 요 똑같은 구멍만 뚫고 그냥 네, 가는 거예요. 네, 알아요. 요걸 원래대로 넓혀드리는 작업을 할 겁니다. 만약 궁금하시면 한번 보세요. 궁금하신 분들은 와서 보세요. 자, 저기 보시면 위에 허옇게 보이는 빙산처럼 보이는 게 있죠? 그게 다 기름이에요. 요 엄청 부시면 더 막혀요. 네, 제일 좋은 방법은 따뜻한 물. 65도씨 이하 따뜻한 물을 가득 받아서 한 번에. 틀어놓는 건 의미가 없어요. 한꺼번에 밀어줘야 돼. 날씨가 살짝 변할 겁니다. 아, 저 손이. 잠시만요. 손 한 번만. 왼쪽이. 왜 그러지? 잠시만요. 그래도 소심히. 네. 이게 나중에 점점 익숙해질 거야. 네. 물을 잡고. 엄청나다.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거. 어마어마하죠? 네. 너무 두꺼워가지고 한 번에 떨어지지도 않고 조금씩 달리고 있어. 와. 끝도 없지? 대박이네. 너무 단단하게 경화돼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아주 조금씩 달려요. 와. 때려, 때려, 때려. 최근에 생성된 기름 같으면 그냥 쉽게 떨어져 나와서 네. 바로 불러가서 떠내려갈 텐데 얘는 돌처럼 단단하네요. 오랫동안 계속 쌓여있어가지고 수십 년 동안 쌓였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. 감사합니다. 그냥 봐서 괜찮아요. 네. 감사합니다. 여기 동네 설비는 와서 구멍만 있고 구멍. 아, 저 사이에 그냥 빠져나갈 수 있는 그렇지. 구멍만 내도 물을 흘러나가잖아. 네. 구멍 내도 물을 흘러나가지만 문제는 얘 때문에 금방 다시 막히겠지. 그렇죠. 이제 돌려줄까요? 야. 또 오랫동안 굉장히 배관이 큰데 100mm 전체 부분 여기까지 그렇죠. 이렇게 기름이 내려왔다 말씀 뚫으면서 넓혀주고 있는거 맞아요. 라면 드시고 국물 남은 거 버리잖아요. 싱크대에서 여기서 그냥 다 퍼져요.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
기름하고 물이하고 분리돼서 떠오르면 그게 측내를 그렇죠. 그래서 자라서 내려오는 거예요.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된 게 쌓인 거죠. 쯔쯔쯔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좋아요. 와. 감사합니다. 위에 건 다 떨어졌어? 네. 사장님하고 통화하면서 견적을 잘못 넣었다. 아, 그래요? 네. 그러게요. 그래도 저희가 진짜 꼼꼼하게 해드리는 거예요. 새벽안처럼 만들어드리니까 그냥 대충 물 뚫렸다고 돈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. 와. 오. 왜요? 너무 맛있어요. 네. 와. 얼마나 감당하고 모르겠다. 와. 진짜. 가자. 네. 네, 와 미쳤다 미쳤다. 덩어리들이 다 앞에 가서 막힌 거지. 여기서 네. 많이 깨끗해. 여기 깨끗해졌지? 다 떨어졌지? 네. 여기도 다 떨어졌지? 네. 네. 여기도 없고 깨끗. 네. 좋네요. 여기도 깨끗. 네. 오케이. 오케이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그 집수정까지는 이제 완벽하게 뚫었어요. 길이는 14m 정도 되는데 예. 약간 12m 지점까지 기울기가 이렇게 가다가 떨어지잖아요. 예. 좀 안타까운 건 그렇게 떨어뜨릴 수 있으면 이렇게 줬으면 좋았을 텐데 수평으로 끌고 가다가 떨어뜨렸단 말이에요. 예. 수평으로 떨어지기 전 구간이 뒤로 가라앉았어요. 이만큼. 예. 그래서 이곳에 두껍게 쌓여있던 기름을 지금 다 제거한 거예요. 이제 나가서 출숙으로 나가는 걸 봐드릴 거예요. 일단 나가시죠. 집수정 그 뚜껑이 잘 안 열리거든요. 그래? 네. 안 열리면 잘 열리게 해야지. 좋아요. 오래 경화돼가지고. 진짜. 놓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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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됐어. 와, 돌이에요, 돌. 이게 아까 마구 좋았어. 좋아요, 좋아요. 돌이 됐구나. 이게 균형을 뚫었으면. 다 뚫려있어요. 막혔으면 여기로 물이 차오르겠죠, 당연히. 아주 잘 올라가죠, 지금 올라가는 돌이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왔다. 정리, 마무리.